왜? 불편해? 사실 난 불편한데 너는 어때? 불편하지? 그지?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컴덕들이 중독된 게 있는데 바로 SSD입니다. 이제는 PC의 C드라이브가 하드디스크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게다가 요즘 SSD 하면 SATA 방식의 2.5인치 SSD가 아니라 NVMe SSD가 먼저 떠오르죠. 저도 언젠가부터 데스크톱의 하드는 물론이고 SATA 방식의 SSD도 연결하지 않고 PC를 운영 중인데요. 구성은 C드라이브 2테라, 나머지 4테라, 2테라, 2테라 해서 총 4개의 NVMe SSD 8테라로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도 단계가 있었는데 NVMe SSD 250기가로 시작해서 어? 500기가가 싸네? 구매. 와, 1테라가 이 가격이야? 구매. 와, 2테라가 이 가격이면 사야지. 구매. 그리고 욕심내서 4테라. 아, 4테라 비싸네. 오, 이건 왜 이렇게 싸? 어? 아, QLC네. 아, 4테라. 에이, 잘 쓰겠지. 해서 지금 꽂혀있는 4테라를 거의 9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저가정이 몇 년에 걸쳐있다 보니 지금 수집한 NVMe SSD만 거의 100테라는 될 겁니다. 근데 저만 비정상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커뮤니티 보면 비슷한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다들 환자야? 하지만 이런 수집가들도 NVMe SSD 4TB는 솔직히 구매가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잠깐 미쳐서 구매할까 하다가도 스펙이나 사용 좀 보다 보면 멈칫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똘똘 뭉친 저 같은 사람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NVMe 4TB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무려 4TB NVMe SSD를 12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만족스러웠는데요. 자,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SN코어 클래브 C910 4TB 제품입니다. 어? 이거 나온 지 좀 된 건데? 와, 2022년에 나온 건데 이걸 사냐? 산 건 맞냐? 광고 미쳤네 하시겠지만, 자, 일단 광고 얘기부터 하면 이거 제가 먼저 내 돈 내 산으로 4테라 12개 구매했는데 SN코어 클래브 광고 문의가 온 거예요. 어? 잘 쓰고 있는데 솔직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C910 써보니까 좋은데 이걸로 영상 만들면 안 될까요? 사실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4TB는 너무 매니악한가 싶어서 대중성 있는 1테라, 2테라도 찍먹으로 소개하고 싶으니 샘플 좀 보내주실 수 있냐 했더니 SN코어 본사에서 흔쾌히 보내주셔서 두 제품도 쓸만한지 테스트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뭐 안 믿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테스트 자료가 다 있어서 주작이 더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아무튼 제품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C910 제품은 원래 있던 SN코어 클래브의 보급형 라인인데 4TB 제품이 24년 4분기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컨트롤러와 메모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꽃게로고 리얼텍의 RTS5772 DL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낸드는 1테라, 2테라, 4테라 모두 테스트를 돌려보니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를 탑재했는데 특이하게 1테라와 4테라는 128단, 2테라는 176단 낸드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차근차근 높은 단수의 메모리로 야금야금 변경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리뉴얼 되는데 홍보를 안 하네요?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아무튼 전부 SK 하이닉스의 3D TLC 낸드 플래시가 탑재되었습니다. SN코어가 SK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이고 SK 하이닉스와는 다른 회사인데 하이닉스 낸드가 들어간 건 그냥 국밥집에 갔는데 공깃밥이 다 떨어져서 옆집에서 한 공기 빌려와 식사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이닉스 낸드라 오히려 좋죠. 일단 이 제품은 스펙이 중요한 제품이라 4TB를 기준으로 한번 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형인데요. 데스크톱 NVMe의 표준이나 다름없는 2280 사이즈의 제품이고 제품을 구매하면 방열판이 기본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부착할 수 있게 알루미늄 방열판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방열판을 제공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너무 좋죠. 그리고 붙일지 말지도 사용자가 결정하는 건 더 좋습니다. 우리 고급 유저들은 유별나잖아요. 따로 사제 방열판을 사용하려면 기본 방열판을 떼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잘못하면 낸드를 뜯어버리는 똥손 기술자분들도 계셔서 애초에 순정 상태로 인형옷 입히기 부품처럼 제공되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히트싱크 부착 전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부착에 사용되는 3M 테이프가 부착하고 30초만 지나도 엄청 강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히트싱크 교체를 위해 떼어낼 때 낸드 플래시나 컨트롤러 혹은 작은 소자들이 기판에
안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살짝 팁을 드리면 방열판을 진짜 뜨겁게 해서 비교적 접착력을 낮춘 다음에 욕심내지 말고 아주 조금씩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떼어내면 되는데 이게 꽤 뜨겁기도 하고 솔직히 손재주가 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별도로 구매한 방열판 장착을 위해 손끝의 아픔을 참아가면서 조심스럽게 12개를 다 떼어냈습니다. 만약에 방열판을 떼내서 재활용을 안 할 거다, 3M 테이프를 버릴 거라면 쉬운 방법이 있는데 테이프 끈끈이 대항마, 라이터 기름으로 틈새를 공략해 주시면 방열 테이프의 접착 성분이 녹아서 굉장히 편하게 떼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히트싱크 부착은 쉽지만 떼낼 때 제품이 고장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큼 손재주가 좋은 게 아니면 떼내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부착 전에 미래에 나와 한번 타협을 해보시고 부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열판에 붙어있는 테이프가 3M이라 처음에 보자마자 얘네는 무슨 방열판을 생각 없이 양면 테이프로 붙이라 그러냐 싶어서 문의를 해봤는데 방열 기능이 있는 3M 테이프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보다 똑똑한 석박사님들이 만드는 글로벌 제품인데 너무 깔봤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히트싱크는 사용자의 선택이고 제품 스티커는 PCB 기판 뒤에 있어서 손상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국내 수입사 보증 스티커 같이 붙여주면 딱이죠. 아, 보증도 미쳤어요. 5년 제한 워런티입니다. 이런 SSD 외형 볼 게 뭐 있냐 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4TB나 되는데 단면입니다. 양면이 아니고 단면이에요. 양면이면 메모리가 양쪽에 붙어있고 양쪽에서 열이 발생되는데 단면은 한 면만 써멀패드 붙여주고 방열판 붙여주면 방열 작업이 끝납니다. 메인보드 장착 시에도 단면이 양면보다 두께가 얇아서 여러모로 범용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컨트롤러와 낸드 플래시의 높이가 거의 동일해서 써멀패드 사용 시 수평으로 깔끔하고 편안하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용 환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해당 조건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겠죠. 그럼 이제 성능을 좀 살펴보면 SN코어 클레보 C910은 NVMe 1.4, 즉 PCIe 4.0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읽기 5200MB/s, 쓰기 4800MB/s를 지원하는 보급형 제품입니다. 참고로 NVMe 1.4에서 고급형이 7000대이고 1.4인데도 심하면 2000에서 3000 정도 속도를 내주는 제품들도 있어서 이 정도 속도면 실사용하는데 완전히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벤치마크나 점수놀이 제외하고 실체감으로 NVMe 1.3이랑 1.4의 속도 차이를 느껴보라고 하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미 NVMe SSD 자체가 너무 빨라서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아직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속도 1000 정도 깎아서 3000 나오고 10만원 깎아준다 하면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한 500 더 깎고 5만원 더 깎아도 되고요. TBW는 4TB 기준 2800, SLC 캐싱과 HMB도 지원하는데 여기서 HMB를 네가 왜 지원해? 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제품 컨트롤러 이름 끝에 DL이 붙었죠? 네, 디램리스 제품입니다. 뭐 디램리스를 누가 쓰냐? 부품 추천 리스트에 디램리스 나왔다? 근데 광고가 붙어있네? 하면 바로 전쟁터 되는 얘기라 신중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 컴퓨터 C드라이브의 NVMe SSD를 C910 2TB에 그대로 카피해서 메인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영상 기획 단계부터 편집 끝나고 업로드할 때까지 C드라이브로 사용했는데 정말 솔직히 크게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작업도 하고 게임도 했는데 문제라면 흐웨이 정글이 나온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 외에는 뭐 없었습니다. 클린 설치한 것도 아니고 2TB 중에서 600GB 정도 남은 상태였고 한 1년 넘게 진짜 이것저것 다 깔려서 지저분하게 사용하던 환경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기존에 디램 있는 제품을 쓸 때도 지저분하게 썼어서 블루스크린도 뜨고 그랬고 종종 프로그램이 꼬여서 아픈 적도 있었기에 디램리스로 인한 성능 하락폭을 실사용해서 크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쓰기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워낙 NVMe SSD 속도 자체가 빨라서 내가 하는 작업의 쓰기 속도와 중첩돼도 대부분 커버가 되기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느껴지는데 나레온 더티 테스트를 OS가 돌아가는 C드라이브에 돌리면 컴퓨터가 죽여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요. 클레브 C910이 C드라이브인 상태에서 2테라 중에 남은 용량 꼴랑 600기가 테스트하는데 테스트 완료까지 30분가량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30분이면 같은 기종의 1TB NVMe SSD를 풀로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세팅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열어서 사용하고 대용량 쓰기 작업이 많지 않으면 실사용해도 되겠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메인컴에 C드라이브로 디램리스 쓸 거냐?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안 쓰죠. 제가 얼마나 컴퓨터 고급 유저인데 자존심이 있지. 네,
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컴퓨터나 컴퓨터 잘 모르는 동생이나 누나의 컴퓨터를 내 돈 주고 맞췄을 때는 넣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의 돈 쓰는 거면 누가 견적 보고 욕할지 모르니 OS용은 D램 있는 걸로 넣어주는 게 정석이겠죠. 그 외에 자료 저장용, 게임 저장용, 일기용으로는 D램이 크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설명 들어갈게요. 리슨. 제가 4TB NVMe SSD를 12개나 구매한 이유는 예전에 리뷰한 FS672X 때문인데요. 내부에 NVMe SSD 12개로 채워진 10GBps를 지원하는 프로급 NAS입니다. 단순 자료 저장을 넘어선 하이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NAS인데 우리 컴덕분들 맨날 NVMe SSD 검색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보다는 메인보드에 빈 슬롯이 있어서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동일 브랜드로 맞추고 싶어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12개의 슬롯에 NVMe 1.3이랑 1.4랑 섞여 있고 브랜드도 다 다르고 열어보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TB 12개로 채워주자 생각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탐험했는데 스펙과 가격 등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NVMe 1.3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1.3 사긴 싫고 가격이 괜찮으면 QLC야. 그래도 TLC 사고 싶죠. 아무튼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SN코어 클래브 C910 4TB 제품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끔 핫딜을 올리는데 이 제품 이거 살만하다, 기회다, 진짜 핫딜이라고 올렸었고 이걸 하드웨어 커뮤니티에도 누군가 퍼가셔서 많이들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 2TB 메이저 제품들이 2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인데 이건 20후반 30초에 4TB입니다. NVMe 1.3이냐? 아니요, 1.4요. 그럼 QLC겠네? 아니요, 하이닉스 3D TLC예요. 아, 그럼 듣보자 브랜드인가 보다. AS 1년이지? 아니요, 5년이고 SN코어 클래브요. 아... 그럼 D램 리스지? 네. 아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 근데 얼마라고? 괜찮은데? 네, 조건이 진짜 괜찮았습니다. 제목적이 애초에 자료 저장용이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의 괜찮은 기본 스펙과 브랜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냅다 12개를 구매했죠. 테스트도 돌려봤는데 D램리스 NVMe SSD들의 무덤 나레온 더티 테스트에서 4TB 공간을 절반인 2TB부터 3TB, 3.5TB까지 채우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꽤 괜찮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텅 빈 상태에서 SLC 캐싱 구간이 끝나면 당연히 속도가 저하되는데 약 30% 구간에서 SATA SSD 속도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4TB니까 1TB를 연속 쓰기 해야 이렇게 되는 거라 헤비 업로더나 큰 파일을 많이 옮기는 분들 아니고서야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채우고 테스트한 결과를 봐도 속도가 정말 쓸만했습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예상한 것보다 결과가 너무 좋아서 테스트를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일단 제 사용 목적인 데이터 저장용 제품으로는 완전 합격인데요. 가격을 좀 다시 살펴봐도 OS용으로 자주 구매하는 D램 달린 메이저 제품들 4TB로 구매하면 뭐 어디 코엑스 행사장에서 깔짝 한정 판매하는 거 아니면 세일가 30 후반이라고 해도 몇천원 빠진 40이라 결국 40 초반에 사야 되고 40 초반의 가격도 메모리 가격 폭락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시즌에야 가능한 가격입니다. 초반에 제가 4TB 90만원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반토막 내면 45만원이라 아직도 4TB는 보통 컴퓨터를 좋아하지 않으면 갖고 싶지만 그 돈으로 다른 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실제 구매로 잘 이어지진 않습니다. 저만 봐도 2TB 제품이 엄청 많은데 왜겠어요? 4TB가 비싸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세일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스몰 맥시멈 만족 소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이번엔 정말 만족스러운 소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용량, 같은 제품으로 12개를 맞춰서 넣으니 너무 행복하고 NVMe SSD로만 48TB를 만들었으니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뭐 그 돈이면 12TB 하드 4개랑 하드 나스 사서 레이드하고 10기가 랜카드 물려서 쓰면 훨씬 더 싸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과연 제가 그게 없을까요? 그냥 이건 컴덕의 낭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구리 방열판이랑 써멀패드 붙여서 촤라락 장착도 해줬는데 이 정도면 낭만치사량 아닙니까? 아무튼 적당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성능과 스펙을 가진 자료 저장용 4TB NVMe SSD를 찾으셨다면 SN코어 클래브 C910 4TB도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이 제품으로 마의 2TB 장벽을 넘어 4TB 입문하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또 2TB에서 조금만 더 욕심내면 합리적으로 넘볼 수 있을 만한 가격이거든요. 딱 한 가지 걱정이라면 리얼텍 컨트롤러의 검증인데 저장되는 자료의 중요성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저장
들어가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AS가 5년이라 탱자탱자 막 쓰다가 교환받아도 되고 TBW가 4TB 기준 2800이면 5년이 1825일이니까 하루에 약 1.5TB씩 기록이 가능하고 이 조건으로 하루 500GB씩 파일 쓰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15.34년이 걸립니다. 결론, 그냥 대충 쓰라는 소리입니다. 믿어요. 꽃게택.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컴덕들 합리적인 걸 따지진 않지만 조건 안에서 따질 건 진짜 엄격하게 따지죠. 그 엄격함 속에서 이번 제품은 합격입니다. 혹시 NVMe를 지원하는 M.2 슬롯이 남아있다면 잘 참아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